저 정말 불평불만 많았던 둘째 딸이었는데요. 지금 3남매 중에 제 효녀가 됐어요. 왜냐면 제가 바뀌고 싶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나에게 준 기회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동안 잘못했던 것들 정말 많이 뼈저리게 반성을 하면서 앞으로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엄마를 책임져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다짐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아무리 몸이 힘들어도 아무리 내가 컨디션이 안 좋고 괴롭고 안 좋은 일들이 있어도 부정적인 말은 하지 않기. 그리고 엄마 앞에서 울지 않기. 이거 정말 지금까지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애기가 없어요. 네, 지금 안타까워서 그러시는 거죠. 애기가 없는데 사실 애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애기가 없으니까 기저귀를 갈아봤겠어요. 뭘 할 줄 알겠어. 목욕시키는 것도 못하죠. 그런데 제가 우리 엄마 목욕만큼은 내가 책임질 거야. 정말 바빠도요. 일주일에 한 번 한 시간이라는 시간을 못 낸다라는 거는 핑계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우리 정말 급하면 화장실 가잖아요. 네, 화장실 미루진 않거든요. 그런데 그 한 시간 잠깐 목욕 못 시킨다? 내가 바쁘다? 아, 내가 그동안 정말 바쁜 척을 많이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어떤 때는 이복장으로 가요. 장화 신고요. 앞치마 두르고요. 그리고 나서 고무장갑 끼고 뭐 하고 다 하는 거예요. 목욕 시킬 줄도 몰라요. 뭐 배우면서 하는 거죠. 안 그래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배우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재밌어요. 네, 저 이제 누구라도 다 목욕 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 어려운 일이 없더라고요. 마음먹기 달려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을 시켜드리는데 사실 5인실, 7인실 정말 많은 병원들을 옮겨 다녔어요. 거기에 간병인분들을 목욕시켜 주십니다. 그럼 저도 솔직히 미룰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미루고 싶지 않고 우리 엄마만큼은 내 손으로 정성을 다해서 씻겨드리고 싶더라고요.